억대 도박 논란 태진아 제 아들 1호 도박 안 했습니다. 눈물 호소. 가수 태진아가 자신과 아들 1호를 둘러싼 억대 도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. 태진아는 24일 서울 용산구청 지하 2층 대곡장 미르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억대 도박을 안 했다. 제 아들 1호도 게임 도박 안 했다라고 힘껏 외쳤다. 태진아는 저희 집사람, 큰 아들, 작은 아들, 며느리, 손자, 저 여섯 명이 제가 번 돈으로 여행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었다며 제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다. 그는 출연료 받고 공연하는 건 별 관심이 없었다며 가족들과 멋있는 데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갔다고 덧붙였다. 태진아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남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놀다 가는 걸 보면 부러웠다며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. 도박은 여행 가서 재미삼아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.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대 도박 안 했다. 제 아들 1호 도박 안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. 이날 태진아는 원정 도박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USA 신모 대표의 녹취록을 공개했다. 신 대표는 하워드 박과의 통화에서 한돈이 50만원이라도 난 억대 도박판이라고 쓴다. 이거 나가면 아웃이다. 최대한 20만 불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. 앞서 미국 한인 매체인 시사저널 USA는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 H 카지노에서 억대 바카라 게임을 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. 이에 태진아는 카지노를 찾은 건 맞지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. 태진아는 지난 2월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LA 여행을 갔을 때 H 카지노를 찾았으나 $1,000만 갖고 게임을 즐긴 뒤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. 하지만 최초 보도한 매체 측은 태진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맞섰다.